네, 독일 여러분, 쿠팡 3정글 제32원점기 건축 18일째 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루 종일 선교 소식을 나누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천정 지금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작업을 좀 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선교 리포트를 나누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천정을 하는 게 전혀 새로운 건축 자재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잠시도 이제 다른 곳에 눈을 둘 틈이 없어서 지금 어제도 밤 12시까지 작업을 했고 지금도 7시 반, 8시가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천정을 설치하기 위한 천정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들을 저희가 지금 거의 다, 지금 요것만 남았습니다. 이 정도만 설치를 하면 다 완성이 돼서 아마 천정을 덮는 공사는 내일 이제 주일에도 끝나고 시작할 것 같아요. 여하튼 처음 다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어쨌든 할수 있는 것이 참 대단하고 계속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한테 오홀리아과 그날에게 주셨던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인식과 솜씨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성막 회막을 지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궤를 지었던 것처럼 저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만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인식과 솜씨를 부어줬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기술 솜씨를 보여줬을까? 그쵸?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생각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기술과 솜씨 손과 발을 통해서 주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고 여하튼 그 결과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천정을 설치하기에는 구조물 설치 공사는 다 끝납니다. 그리고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저희 선교센터 직원들 다 주급 나눴고요. 또 건축인분들에게는 제가 통장으로 바로 계좌이체 시켜 보냈습니다. 그리고 34만 원주님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근 공사를 다 끝냈고 이제 기초 밑에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독자님, 암튼, 그래서 이제 33호 원주민께 건축, 기초 철근 공사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도 아마 내일부터는 천정 설치 작업이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32호 원주민께 건축이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집도 나온 지 이제 제가 월요일에 떠나왔잖아요. 내일 주일 되니까 꼭 일주일 되는 것 같은데, 와, 너무너무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 육신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좀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도 끝까지 주님께서 제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좀 힘든데도 불구하고, 34호 원주민교회 알로르성 건축비 1,377만 원이 채워져서, 여기에 끝나면 바로 가서 공사길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 미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 주일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리시고, 다음 주에도 또 기쁨의 소식으로, 기적의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32회 원주님께 건축 현장, 쿠팡섬 18일째 밤 방문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